네, 오늘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방화로 온달아 발생했습니다. 네, 지난 주말에도 한 40대 남성이 부산 국제시장에 불을 지르는 등 최근 방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김동현 기자입니다. 서울 종로구의 한 인쇄소.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. 건물 앞에 쌓아둔 종이에 갑자기 불이 붙었습니다. 불은 금방 진화됐지만 한 시간도 채 안 돼 또 다른 건물의 주차장에도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. 또 10여 분 뒤에는 인근 공장 입구에 보관한 원단에 불이 나는 등 세 건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경찰은 불이 난 장소가 서로 가까운 데다 집기류에서 불이 시작된 점에 비춰 방화를 의심하고 있습니다. 방화 범죄는 최근 몇 년간 하루 평균 5건에 달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. 방화범의 범행 동기는 주로 우발적인 경우가 많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가정 불화도 주요 원인입니다. 지난 주말 부산 국제시장에 불을 낸 40대 선원도 임금 문제로 다툴 일이 있었다며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. 그 마음속에 울분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것 갖다가 이제 불을 피우고 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좀 해소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. 서민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생활이나 삶 같은 거 상당히 빡빡하고 뭐 그렇게 되면서 전문가들은 특히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. 연합뉴스 TV 김동현입니다.